이제 36장을 보시면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가 어렵냐면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군자는 탄탕탕이요. 이 군자는 탄자가 평탄할 탄자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마음 자리가 평탄해서 너그럽고 넓어요. 항상 그래, 그 사람은 넉넉해. 그런데 반대로, 군자의 반대는 소인이잖아요.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오래도록, 오래장자요. 오래도록 근심을 하고 지내더라 이거죠. 별거 아니에요.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혼자 물어보면 돼. 하찮은 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소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있잖아. 소인은 장척척이라. 툴툴 털어버리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군자인 거죠. 탄은 평야오, 평평하다는 탄자예요. 탕탕은, 이 탕자가 넓을 탕자지요. 호탕하다 할때 탕자도 되고, 탕탕은 관모, 광모지요. 관은 너그러울 관자고, 광은 넓을 광자니까,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고, 넓은 모양을 탕탕이라고 했다 이거죠. 정자왈 군자는 순리고로 상서태하고, 그 이유가 어딨느냐?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순리고로, 이치대로 하기 때문에, 이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항상 서태. 서는 이게 펴질 서자예요. 그 태는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태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근심 걱정으로 꼬이지 않은 거지. 늘 이렇게 평탄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소인은 역어물고로 다 우척이라. 소인은, 이 역자는 부림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자는, 밑에 물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과 사물을 말해. 그럼 뭐예요? 역물은 물건을 부린다. 즉, 남을 부린다 할 때는 역물 이렇게 쓰는데, 그를 역어물 하면 남에게 부역을 당한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다른 물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근데 이 물자를 물욕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물욕. 그러면 물욕에 노예가 된다 그 말이죠. 아까 군자는 어땠어요? 순리,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소인은 무력에 끌려간다 이거지. 남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 쉬면 나도 쉬어야 되고 그렇게 꼭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이제 자신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항상 뭐예요?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더라 이거지. 그래서 똑같은 나이인데도 근심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잖아요. 늘 얼굴이 펴지지 못하고 밝지 못하고 똑같은 나이인데도 주름살이 더 많고 또그 사람이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인생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일 고민하는 사람은 늘 고민으로 사는 거지. 평생을 고민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아, 이건 즐거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늘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군자는 탄탕탕, 소인은 장척척. 아주 짧은 글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다 담았잖아요. 정자왈 군자 탄탕탕은 심광채반이라. 이 말도 쉽진 않지요? 왜 쉽지 않냐면, 대학을 먼저 배우셨으면 이해가 됐어요. 심광채반이라는 말이 대학에 나와 있거든요.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탄탕탕하다는 그 경지는 심광채반이래요. 마음이 넓어지고, 이 반자는 원래는 뚱뚱할 반자, 살찔 반자인데, 여기서는 그럴 반자가 아니라 펴질 반자예요.
즉 마음이 넓고 몸이 쫙 펴져 있는 모습. 즉 사람이 수양을 해서 조금도 구김살이 없는 그런 모습. 마음의 구김살이 없는 모습. 가까이 가면 늘 편안하고 멀리서 봐도 참 점잖아 보이고 그렇게 되는 모습 그런 분들 계셔요 세상에. 그런 경지를 심광채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수양을 하고 이런 좋은 책을 읽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심광채반에 있다고 말했어요. 대학에서는 마음이 넓어지고 이 사람이 이치를 모르면 자기 억지를 부리면서도 그게 옳은 걸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치를 생각하는데 저 사람 이치를 생각 안는다? 그럼 부딪히는 거고, 그게 이런 물체에 관련되면 그게 이제 소송이 거는 거지.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이 손괴가 있거든요. 소송한다는 손괴가 있는데, 손괴는 내가 한발 물러서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가면, 속된 말로 기진맥진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건 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걸리는 사람도 똑같아. 한발 물러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제발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타는 평야오 탕탕은 관광모라 정자왈 군자는 순리고로 상서태하고 소인은 여거물고로 다우척이라. 정자왈 군자 탄탕탕은 심광채반이라.